빡쳐가지고 13승 하자 그랬어요. 나도 어차피 연습하는데 기택이를 하면 되니까. 개빡치는데? 개열받았다. 기택이랑 한번 해보죠. 기택이가 뭐 워낙 잘해가지고 저희가 워낙 잘하니까 저도 집중 좀 해서 해볼게요. 잘해. 아주 아주 잘해.
아이씨, 역가들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기아단이 안 됐구만.
기가 뚫리네. 기가 가크한테 기 없으면 저 털리는데. 크리스 때문에 좀 딴 걸 좀 해야겠다. 아이씨, 앉아야 할 거니 설득이 4천.
짜리 할까? 기태기가 크리스를 졸래 잘하는데? 크리스한테 존나 말리는데? 크리스를 졸래 잘하는데? 나도 크리스 하면 되지. 너무 약한 캐릭터로 비빌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기태기급 되면은 비주류 캐릭터의 약함을 잘 이용해가지고 익숙치 않아도 이치고크로 연습하는 게 낫지. 대체를 몰라가지고 자꾸 한 박자 했는데. 저 상황에서 다 기분 잡게 하지. 날프 클락으로 지면 약해라 지고 치즈로 고로로 지면 익숙하지 않아서 지고 이거 완전 가불기잖아? 야, 돈에 고마워.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린다.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렸지만 고맙다. 노야가 약, 노야가 약해라서 이겼다. 노야가 약한 캐릭터라서 이겼어. 뭐라고 말하지 대남이야. 노야가 너무 약해서 이겼다. 아까 뭐 라이프 클락이 약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들린 것 같아. 라이프 클락은 용병 말고는 기회가 없어. 너무 몰려도 할 게 없고 공격이 살짝 뻔해져가지고. 어퍼만 쳐도 안 들렸다더니 한판 이기니까 신나서 5분 전에 한 고마워. 발도 잊어버렸죠? 고마워! 너네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반가워한다. 고마워. 돈에 고마워. 기택이랑 하는 보람이 있네. 돈에도 들어오고. 대회고 스폰이고 부르지도 않던 캐릭으로 날먹 몇승하고 마치 피콜로 돌망토처럼 약해를 일부러 썼다고 하다니 추론 당신은 대체. 아. 아 뭐라는 거야. 고마워. 야 말 걸지마. 정신 사나워.
아이씨 좀 아깝다. 좀 아깝다. 좀 아깝다. 근데 내가 고로가 이게 고로를 잘 못하는 거지. 이제 한국 2위는 기택이고 3위는 동네형인 건가요? 11대 3인데 지금까지. 고마워 도네. 고마워. 고마워. 항상 도네는 고마워. 기택이 잘해. 기택이 잘해. 요새 물이 올랐어. 나도 98에 좀 물을 올려야겠는데. 98에 물이 오른 기택이 날카로 공격. 아니마르 커리다. 아 내가 먼저 줄게. 야! 자. 사회생활하느라 게임은 하루 2시간 하는 기태기가 물이 오를 동안 전업으로 게임만 하시는 대님님은 물이 기태기도 게임 존나 많이 해요. 기태기는 킹오브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나이라서. 그리고 나는 2천만 했고. 이 벌레 어그로 새끼야. 진텐 한번 폭발. 나는 2천만 했고 이 벌레 같은 새끼야. 열받게 해줘서 고마워. 아 저 새끼 때문에 이거 맞았잖아 진짜. 벌레 같은 새끼 눈에는 벌레 같은 새끼만 보인대요. 잘생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너 같은 벌레한테는 벌레라고 해줘야지. 대노님은 물이 오른 게 아니라 질 때마다 약이 오르는 스타일입니다. 고마워 아무튼. 열이 좀 받았는데 고마워. 고마워. 그래도 너네가 후원해주니까 내가 방송하지.
근데 고로로 가크리 내가 자신이 없는 편이라. 에이. 나 차라리 크리스 맞짱을 할까. 국회 12,000탄을 한편으로 했어요. 형 늘은 게 없네. 신선이 주목받은 게 그렇게 배 아팠던 거야? 차라리 혀를 내라 억지로 참는 게 다 보인다. 부계정 만판 넘겨 모르는 사람이 뭐야? 없는데 아직도 2,000 핑계 대는 거야? 아 뭐야? 방금 왜 안 맞아? 아 씨야 이긴 건데. 아 방금 너무한 거 아니야? 욕 안 하신다고 하신지 24시간도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아 왜 안 맞아? 아 씨 형 뭐냐? 왜 안 맞냐? 아이씨 이상하다. 저게 왜 안 맞지? 뭐긴 뭐야 그게 형 실력이고 있지. 아 저게 왜 안 맞지? 아 씨 더 늦게 썼어야 됐나? 이상하네. 어우 씨 존나 얇았네. 어 병신들아 고마워. 고마워. 어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니네가 돈이라도 줘서 금융치료 해줘서 고맙다. 아이씨 짜증나네. 뭐야. 병신 같은 소리 하는 도네들아 고마워. 그래 형 우린 병신 같은 도네를 할 테니 형도 쭉 병신 같은 플레이를 유지해 줘. 아 고맙다니까 그러네. 고맙다니까 그러네. 아, 나 고로로 크리스 싸움. 아,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해. 아! 아,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아이씨. 너무 고로는 고로가 허접하다. 고로가 좀 허접하네. 이태기의 무로른 크리스. 차라리 크리스로 차라리 마무리한 게 낫다.
기택이 크리스한테 자꾸 막히는데? 기택이 크리스 잘한다. 야, 차라리 허접 크리스라도 크리스 하는 게 좀 낫네. 형 설마 자막 안 좋은 게 10배우로 쳐놓고 동명이 평양맨한테 진 거라고 우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오줌 마려. 배소리를 들으면 오줌 마려. 覚悟はできたかな? 레디고! 큰 손들 고마운 줄 모르고 다 쳐냈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죄다 짤짤이 억으로밖에 없네. 아 그리고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너무 이양 보고 하지 말고 재미라도 있게 해줘. 됐어. 그만해. 시끄러워. 형 그래도 이번엔 40분 안 걸렸네? 홈플러스 화장실까지 안 갔다 왔어? 아 시끄러! 뭐라는 거야? 아이! 괜히 마지막에 맞았잖아! 괜히 손해봤네. 손에 많이 봤네. 몇 가지 잘한다.
아! 크리스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크리스. 비태기의 크, 가크를 막지 못하고 계속 짜지고 있구만. 앞에 싸움은 재밌게 하고 있는데 다크한테 저 털리네. 형 기택이가 형보다 나이 많았으면 진작 아 뭐라고? 끝났을 거야. 뭐라고? 방금 도넷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뭐라고? 좋다. 야 계속 거지 새끼들아 짤짤이 좀 계속 싸줘. 그놈이 뒷부르기 박행부르기 습관은 언제 고칠 거야? 다 패치 당하는데 그만 좀 굴러다녀 콩벌레야. 저럼 쟤보고 그만 좀 엎었으라고 해줄래? 그럼 기태기 보고 어포 좀 그만 쓰라고 해줄래? 앉아 씨밖에 없냐고? 그 말이랑 똑같아. 말이 되는 개소리래요. 이 형 게임에 미쳐서 한글도 못 듣고 못 읽네 이제. 형도 어퍼가 70번은 나왔는데 양심이란 게 아예 없어? 고마워.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고마워.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고마워. 비태기님 정말 실력이 미쳤네요. 대단합니다. 배놈님은 정말 미쳤네요. 와! 재밌다. 98 오랜만에 재밌게 하네. 좀 감각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지 새끼는 1000원짜리 돈으로 욕 처먹으면서도 좋다고 더 쏘라는 너고 병신아. 고마워 병신아. 야 내 방송은 근데 왜 이러냐. 정상적인 분위기로 좀 가자. 아 여기서 짤짤이는 뭔가 계속 터지게 하는데 왜 이렇게 병신들이 많아. 와! 고마워 아무튼. 드리머가 비정상인데 정상적인 시청자를 원해? 양심 진짜 없네. 치즈를 고로만 없으면 아 닥쳐봐! 진짜 왜 이렇게 야 니네 생업으로 안 돌아가냐? 아 존나 귀찮아 생업으로 안 돌아가 니네? 옆에서 그 도소리 했으면서 치즈를 고로 없는 아니 생업으로 안 돌아가냐고 이 새끼들아. 니네 생업인 격갤로 돌아가. 아 존나 귀찮게 하네 진짜 날파리 새끼들. 아 진짜 귀찮다. 야 니네 때문에 클락 공짜로 뒀잖아 개새끼들아. 좀 가만히 있어. 형 생업이란 게 없는 건 형 얘기지. 귀찮아 죽겠네 진짜. 우린 일요일엔 생업 안 해도 돼.
아유, 애지간히 귀찮게 해라. 나이팔이냐? 나이팔이냐? 좀 귀찮게 하지 마. 진짜 나이팔이 같은 놈들. 방금 그 어퍼 구공 가로지르는 것 뭐임? 아, 좀 귀찮게 하지 마. 야, 니네 좀 격결로 돌아가.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쳐와가지고, 야. 내가 질 게 뻔하니까 보지 마. 재미없어. 재미없어. 내가 질 게 뻔하니까 보지 좀 마. 아, 진짜. 내가 질 게 뻔한 경기를 왜 보러 왔어? 이상한 새끼들이라 진짜 할 짓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짓이 없냐? 김동욱 39세 무지. 아, 진짜 시끄럽다 니네. 귀찮으면 돈을 끄던가. 형도는 벌고 싶고 욕은 먹기 싫어. 뛰어퍼 40분까지 노양심 3년 공연에 역시 중호부의 이유환이야 하문. 존나 시끄러워. 하여튼 왜 이렇게 어디서 온 애들이야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온 애들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진짜? 어디서 온 애들이 아니라 형이 이렇게 만든 거야. 특히 땀방 가면 저 사람들 안 저래. 아, 진짜 귀찮다. 아우, 진짜. 아우, 날파리 같아. 너무 귀찮아. 형이 방송으로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기태기가 무서워서 일부러 쳐지고 있잖아. 그래놓고 비볐다고 또 그럴 거지. 기태기 지금 존나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태기 처음 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태기 나 처음 봐. 기태가 좀 살살 해주라. 아우, 진짜 이 새끼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든. 좀 살살 해줘. 기태기가 열심히 해서 오대떡으로 형 찢은 게 2시간 전인데 뭘 처음 봐. 기태가 살살해! 나 집중 안 돼! 너는 방송 안 해서 이 괴로움을 몰라! 나 집중 안 되는데 좀만 살살해야 재밌겠다, 야. 너무 빡세다, 기태가. 기태가 살살해줘. 집중이 안 돼, 이 새끼들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기태가. 네가 지금 존나 잘하는데 너는 방송 안 하고 빡겜하고, 씨. 나는 이 새끼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 야. 그동안도 집에 못 갈까봐 봐준 거라 그래.
아 진짜 거지 같은 새끼들 때문에 진짜 게임 하기 어렵다. 아 존나게 뭐라 그러네 진짜. 기태기가 10대 파정으로 병 체면 챙겨주는데 그게 더 추하다는 걸 몰랐나봐. 아 일부러 추하라고 이런 건가? 아 나 16관 했는데 쌍. 아 진짜 존나게 귀찮다 진짜. 야 좀 다 안 꺼지냐? 오 씨 내가 이런 거 할 때만 900명은 무슨 시장 다 꺼져 좀. 진짜 귀찮다. 때문에 게임 풀어 가다가도 씨 게임 안 풀려가지고 진짜 존나 귀찮네. 야 니네 비겁한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잖아. 게임도 처맞고 돈에도 처맞는 거야 그거. 내가 지도록 유도하고 있잖아 니네가 이 개새끼들아. 공정한 경기를 하게 해줘야지. 니네는 나 이렇게 긁어가서 게임 못하게 하고 기탱이를 집중하게 하면은 무슨 공정한 경기야 씨발놈들아. 아 진짜 이럴 때 안티 새끼들은 존나 뭐라 그러고 팬들은 화력이 없어. 왜냐면 싸우기가 귀찮거든. 이제 저 말고도 친구가 많이 생겼으니까 전 이제 그만 생업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이젠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상인들은 이런 거에 얽히기 싫어하거든. 아 진짜 존나 귀찮네 진짜. 병신들은 존나게 욕하고 정상인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존나게 시끄러워 진짜. 형도 마이크로 기특하게 긁으면서 게임 못하게 하잖아 불공정하게. 같이 게임하는 상대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데 아, 진짜. 기태기가 참 공정하다 진짜 생각하겠다. 닥쳐 병신들아. 형 병신이라 미안해. 형 일단 싸우다가 졌다는 핑계는 확보했잖아. 일단 병신들아 닥쳐. 안 졌지? 야 닥쳐 병신들아. 닥치고 안 들었어. 안 들어주고 일단은 야 너무 시끄러워. 니네가 말하는 내용은 안 듣는데 시끄러워서 일단 돈에 정지 걸게. 거지들아 니네도 돈 아껴. 니네도 돈 아껴라. 야, 돈 아껴. 니네 거지잖아. 돈 아껴. 뭐? 나 신경 쓰는데 돈 그렇게 돈을 막 써가냐? 야, 니네 가족들이 슬퍼해. 기껏 돈 쓴다는 게. 아 이제 좀 조용하네 이 거지 새끼들. 야 나도 좀 클린 방송 좀 해보자. 아 진짜 너무 귀찮다. 좀 닥쳐. 가서 니네 할 거 해. 아 너무 시끄러워 진짜 인간적으로. 게임에 집중을 못하게 계속. 아니 니네 목적이 나 멸망하게 하는 거라지만 너무 시끄럽다 진짜 인간적으로. 야 이런 데다 돈 쓰지 마. 왜 나한테 와가지고 개소리하면서 돈을 써.
위라 위라. 날라차게 했는데 아쉽다. 날라차게 했는데 역시 선임력이 먹어서 잡기가 나왔다. 기택이 가클 존나 잘하네. 가클 압박 존나 잘하는데. 기택이 요새 폼을 보고 연습한다는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연습한다는 느낌이랑 그래도 아까 5대0은 너무 허무해가지고 하는건데 버그로 새끼들 아주 지랄이래. 진짜 내 방송에서 클린 방송이 어려워. 너무 심해 그 갤러리 애들은. 아, 같은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워. 그만해. 내가 뭐 딱히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을 했냐. 지금 니네 생업으로 돌아가. 니네 생업으로 그만 돌아가. 제발 부탁이야. 아, 진짜.
생업으로 딴 사람이 돌아가는 건 싫은데 니네 350명, 400명 정도 좀 딴 데 가라.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누가 뭐 내가 요새 잘한대. 나 못해 요새. 자꾸 그러지 마. 나 못하니까. 아니 스스로 질 것 같은데도 한다는데도 계속 지랄해. 질 것 같아도 하는 거야 그냥. 아까 우대형은 너무 허탈해가지고. 데논지터 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선배님 매니저 저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방송 때문에 기택이랑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다음 판에 매니저 드릴게요. 이게 같이 맞네. 이번 판 쫄린다.
변은지타님! 변은지타님 매니저 드릴게요. 매니저 드렸습니다. 변은지타님 비태기랑 일부러 아까 전이랑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비태기가 또 뭐 캐릭터 바꾸고 막 이러면은 또 뭐 접대니 뭐니 개소리 할게 뻔하니까. 아웃으면 제공 졸라 됐습니다. 라우트맨 대공 졸려 됐습니다. 아, 나 장풍이 하려다가 실수로 베니마로 걸렸네.
아이씨, 장풍 냈어야 됐는데 괜히 말을 왜 고른 거야. 와 진짜 열받는다. 이게 왜 나가냐.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저게 왜 나가냐. 아 진짜 에휴. 아이야. 16권 했는데
게임 의욕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기절 레퍼토리가 이렇게 김태기의 기절 레퍼토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냐. 김태기 기절 레퍼토리 더 빠지는데? 베니마루 슈퍼 장인. 아, 야우팀 해주고 잘 쓰자. 기가 막힌데? 아씨.
뭔가 게임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아 이미 기분이 많이 잡쳐진 상태입니다. 바빠이 강이네. 이번 판이 존나 위기다. 소우빠이 마지막 판에서도 기가 전수 안 돼서 개 털렸는데 마지막 판에. 이번 판 아 위험하겠다. 장풍녀로 기를 두 개 모아놔야 야마자키한테 기가 한 개라도 가서 가큰한테 몰려 죽는 참사를 막는데 소욱전 부대구의 악몽이 떠오르네. 아, 기 때문에 이번 판 좀 위험한데. 아.
상황에서 부를 수밖에 없지. 이 상황에서 소년소옥도 불러.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소년소옥도 불러. 지나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 딜레이가 많네. 오케이.
데려왔어. 고생 많았다. 자, 아무튼요, 여러분. 자, 노잼 경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